19세 판정을 받으면서 아이고, 마음이 많이 아파요. 네. 어떤 음악들이 19세 판정 받았어요? 가장 이해 안 갔던 게 저의 솔로 배드템퍼라는 노래인데 입안에서 혀처럼 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입안에서 혀처럼.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내 말을 막 마음대로 해도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가사의 표현이었거든요. 이런 건데 입안에서 혀처럼이라는 단어가 19금이 걸린 거예요. 아, 조금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무언가 연상시킨다 뭐 이런 도저히 모르겠어요. 혀가 있지, 뭐. 입안에 다 혀가 있는 건 발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입안에 혀가 왜 19금에 걸려야 하는지. 네. 근데 제일 이해 안 갔던 거는 저희 멤버 나르샤 언니의 맘마미아라는 노래. 예, 그 노래 뮤직비디오에 사실은 되게 진한 키스신이 나와요. 네. 당연히 19금에 걸릴 거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심의를 넘길 때 그 방송에 나가는 뮤직비디오는 키스신을 거의 제외시키고 취미를 넣었는데 19세가 걸렸어요. 왜요? 다 뺐는데.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나르샤 언니가 운전을 하는 눈빛이 야하다고. 아, 뭐 찾냐고. 어떻게 하길래 한 거야? 아니, 햇빛이 아니,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했어요, 그때 운전을? 아니, 박현민 씨가 좀 보여주죠. 어떻게 하는 게 운전 야하게 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께서 또. 네. 무서운 거 아니야, 무서운 거? 아니, 근데. 다행히 봤을 때도 약간 그게 좀 운전할 때 야하게 운전을 했어요? 사실은 좀 많이 억울하긴 하죠. 이유가 정말 이해할 수 있을 법하지 않은 거에서 자꾸 그런 19금 판정을 받으니까. 근데 유난히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어느 순간부터 19금 딱지가 조금씩 조금씩 붙기 시작했어요. 성인도. 원래 그런 의도는 없었을 텐데, 그쵸? 초반에는? 예, 초반에는 전혀 그럴 수 있는 그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이런 것도. 예. 네, 정말 열심히 노래하는 그룹으로 데뷔를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좀 의상이나 춤 같은 게 조금 예, 수위가 높아진 느낌? 맞아. 아브라카다브라. 네. 그게 아브라카다브라 이후였던 것 같아요. 아브라카다브라라는 음악을 처음에 받았을 때 사실 저희하고 너무 색깔이 안 맞는 생각을 했어요. 기존에 해왔던 음악 색깔하고. 근데 곡이 너무 좋고 안무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저희가 해야겠다. 예, 그래서 저희가 급격하게 이미지 변신을 갑자기 막 하다 보니까 그래요. 도를 넘는 갑자기 섹시한 그런 것들이 막 네. 너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피아나 뮤직비디오도 네. 19금. 19금이긴 아이고. 19금이에요. 지금까지 19금 판정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19금을 받을 바엔 그래 그냥 정말 한 26금으로 찍자. 한 26금으로 찍자. 아, 그러면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들이 좀 덜 억울할 것 같았어요. 사실 19금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좀 음란한 사랑 되게 외설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가요에서는 특히나. 예, 예. 네. 이번 피어나라는 곡이 사실은 그냥 들으면 되게 밝은 곡이에요. 네. 성인 여자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나눴을 때 여자들이 이제 세상이 되게 다르게 보이고 막 정말 모든 게 다 막 사물들이 다 막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막 네, 네. 되게 다르게 보이잖아요. 아, 모든 것들이.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누는 사랑까지도 그렇게 음란하게 외설적이게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받아들인다면 되게 안 좋은 인식으로 되게 남을 것 같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걸 좀 깨보자 해서 지금 말씀드리면서 네. 막 계속 빨리 보고 싶다 빨리 보고 싶다 막 이런 거예요. 혹시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혹시 지금 보고 있어요? 커피 지금 보고 있어. 어때요? 그게 뭐 지금 뭐 19금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가인 씨의 그 음악적인 색깔을 표현한 거고 네. 그렇게 뭐 야하고 음란스럽지는 않아요. 그냥 그 가장 일반적인 사랑 이야기인 거죠. 맞아요. 네. 의외로 송정구 씨가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거기 배드신 뭐 어때요? 아 좋았어요. 이 배드신 촬영할 때 좀 힘들었어요? 사실은 배드신 촬영하는 게 여자분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저도 그 21살, 22살 때 아브라카다브라 그 뮤직비디오에 약간 짧은 배드신이 나와요. 찍을 땐 몰랐는데 찍고 나서 제가 집에 가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때 어린 마음에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하고 아무리 연기인데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갑자기 막 껴안고 이러는 게 좀 뭐라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